JRPG를 대표하는 게임 무엇이 있을까요? 다크소울, 포켓몬스터, 그래요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출시 시기, 영향력을 고려하면 아마 대부분의 게이머들은 드래곤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를 꼽을 겁니다. 가장 오래된 프랜차이즈니까요. 오래된 프랜차이즈, 오늘 제가 리뷰할 게임은 그 두 게임만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JRPG입니다. 이스 아니고요. 바로 테일즈 오브 시리즈 최신작이자 25주년 기념작인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입니다. 본 게임 리뷰에 앞서서 테일즈 오브 시리즈만의 개성, 차별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첫 번째로 리니어 모션 배틀 시스템을 말할 수 있습니다. 턴제가 아닌 실시간 전투를 기용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애니메이션과 노래, 세 번째는 인기 성우진, 호화 캐스팅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런 요소들이 딱히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대수롭습니다. 마니아층이 상당히 두터운 게임 시리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단 한 번도 테일즈 시리즈를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팬분들께는 조금 죄송한데 제가 느낀 테일즈 시리즈는 그냥 되게 유치해 보였어요, 게임이. 그래서 안 했던 거지. 테일즈 시리즈 입문자 입장에서 이번 어라이즈는 제게 어떤 느낌을 제공했고 또 어떤 게임이었는지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레나와 다나, 각기 다른 두 행성에 서로 다른 운명을 지닌 인물들, 어떠한 고통을 받지 못하는 다나인 알펜, 스치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레나인 시온, 이 둘을 중심으로 뭉치게 되는 동료들, 약 300년간 이어지는 레나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다나인들의 독립투쟁, 이게 이번 작품의 메인 시나리오입니다. 대부분의 JRPG가 그렇듯 선형식 구조로 설계됐고요. 추가적으로 파이널 판타지처럼 매 작품마다 시나리오, 등장인물들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굳이 전작을 즐겨보지 않아도 게임을 즐기는 데는 무리 없습니다. 리뷰를 위해서 저도 살짝 공부를 했는데요. 테일즈 오브 시리즈는 그간 인종 간의 공존, 갈등, 차별에 대한 주제를 오랜 시간 많이 다뤄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라이즈 역시 그 궤는 같습니다. 시작은 상당히 어둡지만 결국 용사, 왕도물이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게임 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컷신, 애니메이션 연출, 성우들의 열연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이야기 흐름은 게임패드를 쉽게 놓지 못할 정도로 흡입력이 강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즐겼어요. 캐릭터들의 개성도 확실한 편이었고 야영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스킷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대화 내용은 꽤나 익살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머 코드만 맞는다면 드래곤 퀘스트 못지않게 내내 미소 지으며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드래곤 퀘스트와 코드는 완전히 달라요. 드래곤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약간 아재력이 충만한 그런 게임이고 어라이즈는 제가 느꼈을 때 약간 좀 10대 학원물 느낌이 좀 있었다고 해야 되나? 어두운 게임 세계, 주제에 비해서 좀 어울리지 않게 대화 내용이나 이야기 흐름이 다소 어린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게임 흐름이 좀 후반부 가서 살짝 좀 무너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풀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게임 연출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엔딩까지 저는 쉼 없이 달렸습니다. 제 경우 드래곤 퀘스트 11 S 이후 스칼렛 스트링스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JRPG고 나름 약간 좀 비슷해요. 어라이즈랑 성향이 좀 액션이 좀 강조된 게임이고 그런데 이 게임은 컷신 자체가 대부분 만화책처럼 표현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게 좀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게임 연출만 보면 어라이즈가 상당히 잘 빠진 케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결국 왕도물이다, 이게 포인트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뻔한 게 잘 먹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뻔한 걸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테일즈는 거기에 인종 간의 사랑, 혐오 이런 걸 곁들이면서 차별을 꾀한 것 뿐입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동화돼서 즐겼어요. 그냥 진짜 미친 듯이 했어 나는. 전작들 대비 게임이 얼마나 크게 변화했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성숙해진 캐릭터, 유려한 게임 세계 디자인은 제 관심을 끌기 충분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 거예요. 진짜 관심 없는 사람을 관심 갖게 만드는 거잖아. 이건 진짜 대단한 거야. 어라이즈의 꽃은 단연 전투입니다. 간단한 키 입력으로 역동적인 액션이 가능하고 변화한 게임 비주얼만큼 전투 임팩트 역시 상당히 화려해졌습니다.
기본 전투는 최대 4명의 캐릭터들이 참전하지만 나머지 2명이 그저 생략되는 게 아닌 태그 플레이를 위해 대기 상태로 포함됩니다.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원한다면 언제든 동료를 교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인원은 부스터 어택이 가능합니다. 부스터 어택,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닌 적들의 공격을 저지하는 특수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군들의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죠. 예를 들어 시오는 공중 유닛을 떨어뜨릴 수 있고 리누엘이라는 캐릭터는 적의 캐스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주인공 알펜이 아닌 다른 캐릭터로 교체해서 직접 플레이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적의 체력이 일정치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발동되는 즉사기, 부스트 스트라이크와 캐릭터에 따른 필살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스트 스트라이크는 제법 연출이 간결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봐도 저는 그렇게 큰 부담으로 느껴지진 않았는데, 필살기, 이는 상대적으로 시네마틱 클립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킵 기능이 있었다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각 전투가 끝나면 보상으로 경험치와 SP 포인트를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롤플레잉과는 좀 다르죠. 보통 레벨이 오르면 주는 게 스킬 포인트인데 이 게임은 매 전투가 끝나면 일정량의 SP를 지급합니다. 그만큼 후반부로 갈수록 스킬을 찍는 데 필요한 SP 양은 커져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 스킬 패널마다 별도 해금 조건이 다 달라요. 숨겨진 스킬 패널을 해금하기 위해서는 특정 퀘스트, 요리, 낚시와 같은 게임 내 활동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일부 공격 스킬은 숙련치가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검으로 몇 회, 공중에서 몇 회 공격, 이런 식으로 일정 양을 채워야 얻는 스킬도 있기 때문에 캐릭터를 골고루 기용해야 후반부 좀 더 수월한 전투가 가능해집니다. 그 과정은 어렵지 않고 뭐 균형도 제법 잘 맞는 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재밌게 했어요. 보통 이제 JRPG를 하다 보면은 좀 버리는 카드가 있잖아요. 안 쓰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다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더라고.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후반부로 갈수록 화려했던 전투가 좀 더 화려해지거든요. 일부 유저들에게는 이런 방식의 전투는 다소 정신없고 난잡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진 않았어요. 게임 UI가 상당히 깔끔한 편이에요. 심플하죠? 맵을 보거나 빠른 이동을 하거나 수행할 퀘스트를 보는데 큰 불편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촌스럽다는 느낌은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마니아 입장에서 이런 변화점들이 뭐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변화 언제든 환영입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나는 솔직히 옛날 클래식한 게 좋지. 옛날 클래식한 게 더 좋아? 서브퀘스트는 각 도시마다 적당히 잘 분포되어 있는데요. 총체적인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적당히 있는 게 본 스토리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좋긴 합니다만 반대로 게임 볼륨이 좀 큰 게임을 원하는 유저들에게는 이 점은 굉장히 좀 아쉬운 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작 시스템도 포함됐어요. 무기, 장신구만 제작할 수 있고요. 해당 재료들은 몬스터 토벌과 채광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 제작은 그렇게 까탈스럽거나 어렵진 않은데 장신구에 대해서는 되게 진심인 편이에요. 이식과 강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능력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당한 막노동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딱히 유쾌하지 않았고 제 경우 대충하다 엔딩을 봤기 때문에 유저까지 장신구 제작에 진심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충분히 더 재밌게 만들었을 법한데 참 아쉬워요. 드래곤 퀘스트처럼 차라리 방어구까지 제작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 뭐 이전부터 있었던 거 그대로 쓰고 있는 건데 그 깊이가 오히려 더 깊지 않고 얕으니까 뭐 좋게 말해줄 수가 없죠. 아이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비주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비주얼. WRPG와 JRPG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장갑, 허리띠, 망토까지 다 바뀌는 WRPG와는 다르게 JRPG들은 하나같이 단벌 신사죠. 대부분 게임 중 스킨 몇 개를 얻는 게 고작이고 즉각적으로 바뀌어봐야 무기 외형만 바뀝니다. 어라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딩을 보기까지 약 70여 시간 동안 제가 얻은 비주얼, 캐릭터 스킨은 정말 몇 없습니다. 손에 꼽아요. 캐릭터 성장을 관찰하는 것, 롤플레잉 게임의 묘미라 보거든요. 옛날에는 이런 표현이 여러 이유로 생략됐기 때문에 단지 능력치의 상승 수치를 보는 것만으로 뭐 성장의 재미를 느꼈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물며 디아블로만 봐도 다 바뀌어요. 스킨 유료 판매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당히 본 게임에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외형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저처럼 불만을 갖는 게이머는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스칼렛도 비슷한 거 보니까 이거는 반다이 남코의 좀 의도적인 머니 수급이 아닐까?
어라이즈에 포함된 서브 컨텐츠는 뭐가 있을까요? 요리, 낚시, 목장, 수련장 등이 있습니다. 비주얼 아이템을 주는 올빼미 찾기는 뭐 큰 가치를 못 느꼈으니까 그냥 빼고요. 실상 이 네 개가 대표적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모두 깊이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아이템 제작 시스템만큼 단조롭고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고 있는 이제 대부분의RPG들을 좀 돌아보면은 게이머들이 오랜 시간, 장시간 앉아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서브 콘텐츠, 미니게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리뷰했던 드래곤 퀘스트 11 경우 뭐 대표적으로 카지노가 있었고요. 위쳐 3 경우 괜트가 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 인퀴지션 경우 싱글과는 전혀 다른 던전 크롤러 형태의 멀티플레이까지 지원합니다. 이런 특색 있는 좀 미니게임, 서브 콘텐츠들이 어라이즈에는 없습니다. 무리수를 좀 던지자면 차라리 목장 콘텐츠에는 시뮬레이션 요소를 집어넣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테일즈 오브 하베스트 문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캐릭터 스킨만큼 게임 내 콘텐츠는 매우 부실한 편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뭐 메인 시나리오를 미는 데만 집중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후반부 게임 흐름이 무너진다.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풀어볼 차례입니다. 이쯤 되면 JRPG의 공통사항인데요.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쉬운데 라고 생각할 때쯤 이 스토리가 연장이 돼요. 그런데 초반부와는 달리 이야기 흐름이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급하게 마무리를 짓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제공했던 게임이 하나 있는데 제게는 그게 데스 스트랜딩이었습니다. 초반부 대차게 뿌려진 떡밥을 이제 끝에 가서 다 회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게이머에게 전달됩니다. 물론 어라이즈는 데스 스트랜딩만큼 복잡하지 않고 주요 이야기를 단지 텍스트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게임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부 포인트에 한해서 개연성의 아쉬움은 남긴 하지만 어느 정도 JRPG를 많이 즐겨본 게이머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트집 잡아서 굳이 깎아낼 정도로 어라이즈의 후반 스토리 구성이 엉성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새롭고 놀랍지 않을 뿐이죠. 다만 차근차근 밟아가던 초반부와는 달리 마치 기다렸다듯이 대형 몬스터들과의 연속적인 전투로 게임이 구성됐습니다. 물론 전투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탄탄했던 게임 초반부 흐름을 고려했을 때 별 내용 없이 그저 몬스터 토벌에만 치중된 점, 이는 다소 의도적인 플레이 타임 늘리기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플레이어의 캐릭터들보다 더 높은 레벨의 몬스터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결국 레벨 막노동은 불가피합니다. 후반부 적들의 체력이 크게 올라간 시점에서 이런 지속적인 반복 전투는 제게는 큰 피로감으로 다가왔어요. 덧붙여서 이는 경험치 보너스 DLC 구매를 유도하는 걸로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전 샀어요. 시간 아까우니까 5,800원 썼지. 물론 DLC 구매는 어디까지나 유저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문제죠. 단지 좀 노골적으로 보였다는 것, 이 점이 아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라이즈의 점수를 내는데 최대 감점 요인이었고요. 제법 탄탄하게 느껴졌던 초반부 몰입감, 짜릿함이 다소 억지스러운 반복 전투에 힘을 잃은 게임이라고 보고요. 이는 앞서 설명한 콘텐츠 부재에 따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딩 이후에는 다른 게임들처럼 최종 보스를 잡기 전으로 돌아가서 남은 콘텐츠들을 즐길 수 있는데요. 깊이 있는 뭐 별다른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다시 돌아갈 이유도 이 게임을 다시 처음부터 플레이할 가치도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회차 플레이를 위한 배려는 없다고 봐도 되기 때문에 하나의 게임을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는 여러모로 아쉬운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제 경우 엔딩까지 약 53시간 정도 플레이했고요. 레벨 96을 달성했을 때 플레이 타임은 약 70시간이었습니다. 플레이 타임이 절대 짧은 게임은 아니에요. 후반부 전투 때문에 약간 지칠 뿐이지.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는 기대했던 것만큼 완전 새로운 느낌의 JRPG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단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고 그만큼 흡입력은 확실히 강했던 게임이었습니다. 마치 넷플릭스로 정주행하는 한 편의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게임이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아쉬운 점들도 많이 있지만 화끈하고 세련된 전투, 화려한 게임 연출, 깔끔하고 정돈된 UI는 잘 빠진 최신 JRPG 중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다이 남코 측에 따르면 테일즈 오브 시리즈 중 단시간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해요. 더 많은 소비자, 신규 유저층을 긁어오는 게 이런 오래된 게임 프랜차이즈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라이즈는 충분히 성공적인 변화를 이룬 게임이라고 판단됐고 그 부분에서는 또 가산점을 줬습니다. 앞으로 테일즈 시리즈가 어라이즈의 느낌을 좀 살리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크게 하나씩 개선해 나간다면 저는 앞으로도 테일즈 시리즈를 구매할 의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 후속작도 이 어라이즈와 크게 다름이 없다면은 그 다음은 없겠죠. 그리고 만약 이 어라이즈가 취향에 정말 잘 맞았다면 이 스칼렛 스트링스라는 게임도 플레이해 보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꽤 재밌어요. 그리고 그거 게임 패스예요. 아, 게임 패스 아니었으면 안 샀지. 아니, 안 했지. 여튼 이상 디몽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JRPG의 어떤 역사에 있어서 드래곤 퀘스트, 파이널 판타지, 또 테일즈, 뭐 나 이스도 했었고 영웅 전설도 일부 시리즈만 난 했거든. 근데 테일즈는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이게 되게 좋은 경험이 됐어. 테일즈 시리즈를 할 수 있었다는 게.